43번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정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 대상물로서 감리를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장소, 그러니까 일반 소방 감리가 못하고 이제 특수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담당자가 나와서 감리를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 2, 3, 4 보면 자, 어떤 게 정부기관청사, 정부청사, 교도소, 그 다음에 이제 국방관계시설, 자,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법. 어떤 걸까요? 자, 그렇죠. 바로 원자력 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된 장소. 이런 장소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이 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보안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자, 들어가기 어렵죠. 자, 따라서 답이 4번이 됩니다. 44번.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회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대한 과태료 기준은 얼마냐겠죠? 우회물 운송자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하여, 자, 이거는 뭐예요? 우회물 운송차죠. 운송차. 운전한 때는 행정안전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우회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자, 얼마죠? 바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줄 수가 있다. 그렇죠? 3번이 됩니다. 45번, 다음 중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요 문제는 이제 틀린 선에 없을 거라 이제 확신합니다. 자, 요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요 문제는. 통합감시설, 가스 경보기,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소포 경보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활동 설비에 자, 들어가는 내용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소방 기본 법령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소방 용수 시설. 자, 우리 이제 소방 용수 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상공이다. 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수평거리 10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 기타 지역은 140m 이하가 되도록 이제 배치하는 거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상공은 100이다. 그 다음은 몇 번이에요? 자, 2번이 됩니다. 47번. 소방기본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데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벌금이죠. 자, 얼마입니까? 자, 얼마죠? 바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 처해지겠습니다. 요런 이제, 과태료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벌금, 이 벌금 부분은 정의를 잘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문항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48번. 단골 문제죠.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 기구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되는 사항 중 다음 가론에 알맞는 것은 이제 물어봤어요. 자, 내용 보면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미터 이내는 5m 이내는 수화기를 자,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라 이거죠.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5m, 10m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자,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겁니다. 자, 49번이에요.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 상호응원협정 체결 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네, 물어봤어요. 상호응원협정 자주 나오죠. 근래 들어서 응원출동 요청 방법, 그다음에 훈련 평가, 대상 지역 규모 맞죠? 그다음에 현장 주의에 관한 사항. 자, 이거는 뭐 협의할 필요 없는 거죠. 자, 응원 출동 시에 누가 지휘할 거냐? 당연히 부르는 사람이 지휘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타지역 갔는데 타지역 사람들 갖다가 내가 지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바로 지휘를 따라야 되는 거죠. 자, 들어다 보니까 4번은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자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보면 소방활동에 관한 거예요. 화재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화재조사활동, 그 다음에 응원 출동 대상 지역 규모, 그리고 경비 부담 누가 할 거냐, 요청 방법 어떻게 할 거냐, 훈련, 평가, 이렇게 돼 있죠. 자, 따라서 지휘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부른 사람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면 구조구급 경계 진압이고요. 홍보활동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기에 홍보 활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를 유심히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